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10일 진해군항 서해대에서 해군 창설 78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배 전우들은 지난 78년 동안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왔다며 선배 전우들의 창군 정신을 계승해 강한 해군 건설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자면서 해군과 해병대 구성원 모두의 힘찬 항진을 당부했습니다. 해군 5 기뢰 상륙전단 59 기동건설전대가 미 해군 진해함대 지원단 공병 파견 부대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9일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항미장병 40명과 4,900톤급 상륙함 천왕봉함 등 중장비 26대가 투입됐으며 장병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목표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치며 재해 재난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가 지난 9일 609 교육훈련전대에서 신형 기초비행용 훈련기인 벨 505 인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전술항 법장비를 탑재한 벨 505는 앞으로 UH-1H를 대체해 해군 항공회전익 조종사를 양성하는 기초비행훈련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이 12일 완벽한 전시 항공작전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탄약조립과 무장장착 훈련을 했습니다. 탄약조립 훈련에 참여한 탄약 중대 장병 24명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과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일반 목적탄 등 세 가지 항공탄약 60여 발을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립하며 탄약 지원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